하필 그 자리에 진화왕이 나타난 거야? 하라야, 이번 일로 진화왕이 문제 삼거나 하진 않겠지? 기획 상품에 조금이라도 차질 생기면 안 되는데. 우리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? 그래, 부사장님 계신데 뭘 어떻게 하겠어? 근데 환가은 걔, 누나한테 깜짝 안 한 거 너도 봤지? 내가 은결한테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꿈쩍도 않더라? 은조라면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은조랑 살면서 화내는 거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은결이 괴롭힘 당할 때였거든. 은조라면 은결이 당하는데 보고 있을 리가 없지. 근데 봄이랑 은결이가 환가은 보는 눈이 딱 은조였단 말이야. 그치? 봄이랑 은결이가 은조를 못 알아볼 리가 없어. 아 뭐야, 그럼 환가은이 은조일 수도 있단 거네. 은결이 당할 때 꼼짝 안 하는 거 보고도 헷갈려? 암튼 난 환가은 걔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내 남편 흔들고 나 전속 모델에서 하차시키고 내 인생에 이런 걸림돌은 없었어. 날 그렇게 건드리는 거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. 환가은 어떻게든 치워버려야겠어. 치워? 설마. 못할 것도 없지. 주세린,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? 총괄팀장 뺏긴 거 분하지도 않아? 상황 판단 잘해. 환가은 걔 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제왕 패션에서 몰아낼 기세라고. 그럼 너도 끝나. 맞아. 나도 한강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어. 대신 나서줄 사람도 있긴 한데. 그래? 그게 누군데? 아니야.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아니, 하라야. 우리 다시는 그러면 안 돼. 야, 이제 가라. 어? 아, 나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가줘, 제발. 은조랑 은조 아버지 죽게 만들고 양심적이 됐네, 주세린. 얼마나 갈지 두고 볼게.